내가 똥을 싼 다음에 똥을 고무장갑으로 꺼내서 실지렁이가 안녕하세요, 쇼칸 작시입니다. 오늘은 실지렁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제가 영상에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실지렁이를 치어 때 먹으면 좋다, 그리고 뭐 코리도라스 산란 유도할 때도 좋다, 그리고 뭐 사람 장어 먹듯이 먹으면 참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. 제가 지금 지렁이를 주다가 폭탄 맞았어요. 근데 사실 이럴 줄 알았어요. 왜냐면은 지렁이가 맨날 상태가 좋을 수는 없어요. 지금 뭐 수족관 사장님 정도면 제 영상을 보시지 않겠지만 이게 실지렁이 장사하면 이게 제일 트러블이에요. 제가 지렁이를 한 4년 정도 팔았었는데 요즘은 안 팔고 있어요. 왜냐면은 이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. 왜냐면은 요즘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코리를 별로 안 키워요. 그리고 구피하는 분들이 또 맞춰서 실지렁이를 먹이는 사람이 잘 없어요. 그런 이유로 지렁이 순환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그냥 저 먹일 만큼만 시키고 딱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거든요. 왜냐면은 지렁이가 상태가 좋으면은 한 달씩 가요. 그냥 막 어항에다 집어넣어놔도 그냥 오래오래 가. 근데 이런 지렁이 딱 볼 때부터 상태가 좋은 게 딱 표가 나거든요. 근데 매번 이렇지는 않아요. 근데 이번에 받은 거는 진짜 하루 만에 그냥 녹아버리더라고요. 그냥 원래 늘 사던 데여서 그냥 뭐 이런 거에 전혀 불만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지렁이도 과일 같은 거예요. 상태가 좋을 때는 진짜 좋고 안 좋으면 그냥 확 녹아버리거든요. 그래갖고 지금 녹은 게 이건데 하스타투스 어항이에요. 하스타투스는 지렁이 주면 바로 산란하거든요. 그리고 치어들도 이걸로 키우면은 정말 이거만한 게 없어요. 번식도 잘 되고. 근데 지금 완전 이 어항 물 깨진 거 깨졌다고 해야 되나? 아무튼 지렁이가 죽으니까 물이 오늘 아침에 환수한 게 이런 거예요. 원래는 진짜 막 살색이었어. 다 녹아서 살색이었는데 지금 막 70% 환수했는데도 아직도 이래. 이따가 또 환수해야 돼. 근데 사실 이런다고 물고기가 죽지는 않아요. 근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되면은 일단 보기가 안 좋고 참을 수 없는 냄새가 나요. 지렁이 썩은 냄새 맡아보면 어우 나 지금 또 소름 돋았는데 지렁이 장사하면서 이게 사실 장사도 아니지 그냥 지렁이는 솔직히 순수하게 서비스업이야. 서비스업 하루 종일 막 씻고내고 이래야 되잖아. 그리고 들어온 거 만져야 되고 상태 안 좋아지면 냄새 안 좋지, 가격도 싸지도 않지, 손님들 안 사가면 무조건 손해나지. 뭐 그래갖고 전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. 저 먹일 만큼만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지렁이 얘기를 해본 김에 마저 얘기를 해볼게요. 지렁이를 보관하는 방식, 썰도 엄청나게 많고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. 지렁이를 판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최상급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볼까를 생각을 해보다 제가 해본 거는 뭐 변기 뒤에다가 넣으면은 계속 사람이 똥 싸면 때 똥이나 오줌 싸면은 물을 내리잖아. 그러면 물이 계속 환수가 되잖아 강제로. 그래갖고 저도 엄마 몰래 집에서 실지렁이 변기 뒤에 놔본 적 있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그것도 좋을 때는 잘 되고 안 좋을 때도 잘 안 돼. 그리고 두 번째, 그리고 엄마가 저 영상 볼 텐데, 그리고 물을 계속 흘리는 방식도 있어요. 물을 계속 흘리는 방식 좋지. 근데 이거는 또 수도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. 그냥 막 물 막 방울방울 조금 흘리는 게 아니라 계속 싹 흘려야 되는데 뭐 이거 지렁이 이거 팔아봤자 남지도 않는 거 얼마나 한다고 계속 이 짓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수족관이 그 제가 알기로는 보관 방식을 계속 물을 흘리는 걸로 하는데 아 진짜 좀 존경스러워요. 진짜 수도세 많이 나오셨을 텐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한번 해보니까 못 하겠더라고요. 오히려 손해가 더 많이 나서. 그리고 흙사에다가 이렇게 물 좀 자작하게 빼가지고 담는 방식도 있어요. 그 방식도 나쁘진 않아요. 근데 사실 줄 때 좀 힘들지. 지렁이를 흙사에서 또 끄집어 내야 되잖아. 그리고 물에다가 콩돌만 좀 에어레이션 강하게 해두는 방식도 있고, 그리고 지렁이 뭐 녹지 말라고 메틸렌블루 치는 사람도 있고, 물론 저도 해봤어요. 근데 했는데 소용없어. 그리고 뭐 우유를 주면은 뭐 걔네들이 먹었던 걸 뭐 안 좋은 거를 다 뱉는다 막 이래가지고 우유로 세척하는 사람도 있고, 물론 제 얘기예요. 근데 결국엔 다 해봤는데 이거저거 다 해봤는데 똑같아요. 그리고 설탕을 뿌리면 또 그렇게 좋대요 지렁이한테. 그래갖고 지렁이를 물기를 싹 뺀 다음에 설탕에 쩔어가지고 집어넣어본 적도 있는데 다 똑같아. 다 똑같아. 녹는 거 다 똑같아. 뭐 이런다고 해서 더 잘 가고 안 가고도 아니고 그냥 물에다가 두면은 뭐 그냥 지렁이 상태가 처음부터 좋으면은 그랬던 거고, 누구 말로는 뭐 지렁이가 뭐 산란기여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방식을 해도 빨리 죽는 건 빨리 죽고 잘 가는 건 또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. 사실 지렁이가 5급수에서 사는 생물이잖아요. 5급수 굉장히 더러운 물이에요. 그래갖고 제가 이거는 사실 해보지는 않았는데 내가 똥을 싼 다음에 똥을 고무장갑으로 꺼내서 실지렁이가 있는 데에다가 제 똥을 한번 더 보려고 그랬어요. 근데 제가 좀 덜 간절했나 봐요. 그 막 그렇게까지 이 지렁이를 살려서 판매하고 싶진 않더라고. 그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잘 살지 안 살지도 모르고, 제가 궁금하면 또 먹어보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열대어 사료는 새로 나왔다 그러면 저 다 먹어보거든요. 근데 지렁이는 못 먹겠더라고. 너무 더러운 물에 살아가지고. 뭐 네이버에 처음부터 다 나오잖아요. 지렁이는 5급수에서 사는 더러운 물에 있는 거라고. 그래갖고 저도 외국 여행은 아니고 그때 막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하천 같은 데 가면은 한번 이렇게 봐요. 딱 봐도 물, 왜냐면은 우리나라만큼 상수도 시스템이 잘 되는 나라도 없잖아요. 가서 보면은 외국에는 실지렁이가 그렇게 많아. 그리고 걔네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너네는 이걸 돈 주고 사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실지렁이를 맨날 만지는 인간도 저 같은 인간도 지렁이 폭탄 맞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양날의 검이잖아. 뭐 어쩌겠어. 저도 지렁이 구한다고 막 이 업체 저 업체에서 진짜 다 사봤는데 뭐 제가
4년 동안 장사하면서 느낀 건 그거였어요. 그러니까 뭐 손님들이 막, 야, 뭐 알파 PC 지렁이 상태 좋더라, 뭐 아쿠아몬 지렁이 상태 좋더라, 뭐 우리 수족관 지렁이 상태가 짱이다, 상아쿠아 지렁이 상태 좋다, 막 이런 거는 다 그냥 생각해보면은 누구는 완전 좋다 그러고 누구는 완전 아니라 그러잖아. 이런 게 다 그냥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지렁이를 먹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50g, 100g씩 사가지고 조금씩 자주 주세요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떠들고 물 깨진 거 보여줬으니까 난 또 카메라 끄고 환수해야지. 여러분도 환수 미루지 마세요.